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최근에 그 귀농, 귀산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1년에 세계적인 그런 안 좋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사태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또 외국 생활 하시다가 또 귀국하셔서 옛날 같으면 귀국하셔서 바로 도시에서 살거나 또는 도시에 적응해서 살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또 귀농 귀산촌을 하시려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높아진 그런 귀농 귀산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귀농 정착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정착 지원금이 어떤 것이고 또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정착이 증가하고 있죠. 정착 인구가 귀농어 그러니까 농촌, 어촌, 한촌 등이 가구가 지난해 최다로 증가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그리는 중년 세대는 물론 사라진 일자리와 치솟는 집값에 지친 젊은 세대 등 농어촌으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젊은 층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저밀도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과 베이비붐 시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맞물리며 지난해 기촌, 농촌, 어촌, 기산촌 인구수가 3년 만에 반등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거는 그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도시에서 사람들 접촉하는 게 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원생활에서 거리를 두기도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면역력도 키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표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34만 7천, 또 2018년에 34만 1천 이렇게 다소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30만 9천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바로 늘어났죠. 35만 8천.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추세는. 그러니까 자 코로나19하고 베이비붐 시대의 본격적 은퇴하고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붐 시대는 특히 농촌에 어릴 때 자라던 농촌에 대한 어떤 향수와 또 산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 증가할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귀농, 귀산촌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귀농 정착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귀농일 경우입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귀농 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농업에 전업을 하거나 종사를 하며 관련된 제조 유통업, 농식품, 농촌 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업 신청년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의가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하지만은 농촌 외에 거주하면 농지원부 또는 농어경영지에 등록한 자,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원래 그 원래 그 7월 23일 농지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맞물려서 이 부분은 잠깐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또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공시설 신축수리, 농식품 제조 영농 기반, 또 영농 기반 구입에 사용하거나 경정 분야, 채소, 화훼, 수도작, 과습, 특작, 복합, 영농 등의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창업자금, 축산 분야, 낙농, 양돈, 유구, 한음, 기타, 뭐 축산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 비즈니스 분야,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여러 가지 있겠죠. 농촌을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농촌과 관련된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분야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당 3억 이하의 한도로 저금리 가능 대상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 신청에 따라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만 지원 가능하지만 이것은 대출금입니다. 대출금이라면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7,599만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왜 7,599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산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8,000만 이하라 이렇게 그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농정착지원금 신청은 신청기간에 따라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요. 기농할 지역의 주소지관할 또는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기농정착지원금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농의 경우 자신의 기농정착지원금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며 기농기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다면 기농기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에 인터넷에서 기농기촌종합센터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가 연결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절차는요. 기농지원금 신청, 요거는 농업창업도 신청할 수 있고요. 관할 시 또는 군에서 사업실적 확인하고요. 지원 대상 선정 및 심층 면접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상담은 농협에서 하고요. 결국 이제 대출은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저 기농 지원금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류 준비는 주민등록등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국민건강 자격 보험자 특실 확인서는 반드시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뛸 수 있는 것이죠. 가족관계등록부,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교육이수서류. 최근에는 그 여러 가지 기농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최근에 비대면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교육이수서류증도 상당히 도움된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그런 것은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상당히 좋아요. 기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위에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신청은 온라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에 가면은 농업기술센터 농장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제촌비농업인. 제촌비농업인은 농업자원지원신청서 일부, 농업자원계획서 일부, 기타 증빙서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서 농업을 창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서류들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계획서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기농정착지원금, 물론 요것은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그런 지원금입니다. 물론 위에도 여러 가지 각 시군구마다 대출금이 아닌 일반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착지원금은 기농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착지원금을 이렇게 대출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농과 관련된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